주 예수님, 사랑의 주님, 아바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주 예수님, 삼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기 위합니다. 주 예수님, 주여 이 로고스의 말씀이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여 제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제게 영과 생명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주여 음은 문자가 아니라 주 예수님 레마와 영과 생명이 되도록 주여 주님, 주님의 성령으로 주여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여 제 모든 주여 허물과 죄들을 주님 앞에 주여 자백합니다. 주님을 속죄 제물로 취하고 속건 제물로 취합니다. 주 예수님,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화목 제물로 취합니다. 주여 소제물과 번제물로 취하며 주여 요제와 거제물로 취합니다. 만유를 포함한 주여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주여 이 아침에 주님을 주여 취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영원한 효능 있는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주 예수님 주님과 한 영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여 부활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주님께서는 그 영이십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한 영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또한 주님께서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신진대사적으로 주 예수님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왜 여러분의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왜 여러분의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아멘.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그분께 주어진 기회로 삼아 의사이신 그분 자신에 대한 매우 달콤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리들과 지혜인들이 병든 사람, 곧 한자이며 자신은 그들에게 재판관이 아니라 의사, 곧 치료하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은 왕국을 위해 그분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부르실 때 재판관이 아니라 의사로서 사역하셨습니다. 재판관이 심판하는 것은 의에 따른 것이지만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긍휼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늘에 속한 왕국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 열병 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 각종 병든 사람들과 멸시받는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가련한 사람들에게 재판관으로 찾아오셨다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거절당했을 것이며 아무도 하늘에 속한 왕국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거나 선택을 받거나 부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의사로서 사역하시러 오셨는데 그 목적은 그들을 하늘의 새로운 시민들로 재조성하고 그들을 통해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을 이 타락한 세상에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바리새인들은 주 예수님을 비평했으며 정결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병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유죄 판결하는 재판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친밀한 치료자인 의사로서 왔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사실상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주님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더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이나 은혜 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과 반대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의인은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성경 지식을 자랑했고 자신들이 성경을 매우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 예수님은 가서 뭔가를 배우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리들과 죄인들은 신체적으로 병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과 잔치하시는 동안 그들을 치료하고 계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여, 여러분은 재판관이지만 나는 의사입니다.
의사인 나는 병든 사람들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여러분을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몸은 치료하실 수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과 혼의 각 부분은 항상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의사로서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의사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재판관이나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여 긍휼과 은혜에 따라 의사로서 병을 고치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왕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 열병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각종 병든 사람들, 그리고 멸시받는 세리들과 지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재판관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유죄 판결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늘에 속한 왕국의 백성으로 자격이 있거나 선택받거나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의사로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는 긍휼을 입을 사람, 은혜를 받을 사람, 주여 그러한 자들로 주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겸손히 낮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죄인들로서 주님 신체적으로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주여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아니요 의사로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의사로서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입어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러한 병자들로서 주여 인정한다면 주님께서는 마땅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서 우리의 영육간에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치료자이심을 주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여러분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여 육신에 병든 자이며 주님, 저는 마음에 병든 자이며 주님, 저는 영육간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고침을 받아야 할 주여 병든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강건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 저는 병든 사람으로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의사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주님의 온 생명을 다 바쳐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주여 속죄하심을 감사드리고 구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한 주님께서 십자에 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 주 예수님, 우리를 모든 질고에서 우리를 낫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율법의 모든 저주와 죄악을 담당하신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주여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고 한 영 되신 주님, 지금 주님은 그 영으로서 우리와 한 영 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생명이 되심을 주여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 쌓으소서, 건축하소서.